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는쟁이에요. 오늘은 지금 피부 상태도 엄청 안 좋죠? 지금 코에 보시면 여드름도 났는데 누군가 저를 좋아하면 여드름이 난다고 하던데 아주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뻘소리할 시간이었고 영상 길이가 매우 길어질 거기 때문에 유의하고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E3에서 AMD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컴퓨텍스에서 시연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이번 E3에서 새로 나온 정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AMD의 차세대 그래픽카드인 나비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2편에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CPU에 관한 내용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900X와 9900K를 게이밍에서 비교한 표를 들고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존 라이젠 2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프레임을 보여줬는데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라이젠 CPU들이 인텔 CPU에 비해서 상당히 힘을 못 쓰던 멀티코어를 제대로 활용 못하기로 소문난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와 배틀그라운드는 3900X가 프레임 우위를 점했는데 오히려 멀티코어를 잘 활용하는 오버워치에서는 프레임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팩트체크는 7월 7일 이후에 하도록 하고요. 이후 3900X와 9900K를 QHD 게이밍을 진행하고 OBS로 FHD 해상도의 10Mbps의 비트레이트에 슬로우 프리셋으로 원컴 방송을 했을 때 프레임 비교를 했는데 게임 프레임은 동등한 수준을 보여줬고요. 방송 시 시청자에게 보여지는 프레임은 9900K는 97.9%의 프레임 드랍을 보여줬고 3900X는 1.4%의 프레임 드랍만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프리셋이 뭐냐면 간단하게 CPU를 더 사용해서 영상의 압축률을 올려 영상의 화질을 증가시키는 옵션입니다. 프리셋에는 울트라 패스트부터 플라시보까지 총 10단계의 프리셋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플라시보로 갈수록 CPU를 더 많이 먹고 화질이 더 좋아집니다. 보통 원컴 방송 하시는 분들은 Very Fast 프리셋을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투컴 방송 하시는 분들은 Fast부터 CPU의 사양이 높다면 Slower 정도까지 사용합니다. 저도 7980X를 사용할 때는 Medium이나 Slow 프리셋을 자주 썼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2700X 같은 경우는 8코어 16스레드인데도 미디엄 프리셋 이상부터는 프레임 드랍이 보기 싫을 정도로 생기기 시작하고요. 슬로우 프리셋은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9900K는 미디엄 프리셋까지는 무난한데 슬로우 프리셋부터는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튜링 아키텍처부터는 그래픽카드 송출의 화질이 CPU 송출의 미디엄 수준으로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컴 방송 하시는 분들은 CPU 송출보다는 그래픽카드 송출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질 차이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그래픽카드 송출을 사용하면 시스템 전체의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방이 덜 더워져서 요즘에는 그래픽카드 송출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연을 해석해보면 3900X가 메인스트림 CPU인데도 불구하고 12코어 24스레드를 도입해서 슬로우 프리셋으로도 원활하게 송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디비전2에서 8코어 16스레드인 2700X조차 플레이 시에 50% 가까이 CPU를 먹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임을 벤치마크를 하면서 송출을 진행했는데도 1.4%의 프레임 드랍만을 보여줬다는 거는 투컴 방송에서는 손실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가능할 테니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험 봤을 때 16코어 32스레드 제품이 아니고 12코어 24스레드 제품으로 이 정도의 인코딩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다고 봐요. 그리고 작업용 성능도 비교를 했었는데 12코어 24스레드하고 8코어 16스레드의 비교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데 퍼젯 시스템즈의 벤치마크와 비교를 해봤을 때 프리미어에서 3900X가 9980XE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건데 뭐 이거는 프리미어에서 무슨 성능을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이전 세대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엄청나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도 시네벤치 R20 기준으로 9900K는 205W 수준이고 3900X는 190W 수준으로 나왔고요. 12코어 24스레드 제품인데 8코어 16스레드 제품보다 전력 소모가 낮다는 거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3800X와 9700K도 비교를 했는데 위에서 했던 벤치마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와 배틀그라운드는 이겼는데 오버워치에서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3800X의 프레임을 보시면 3900X보다 프레임이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900X가 부스트 클럭 0.1GHz가 더 높지만 2CCD 다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늘어져서 게이밍에서는 불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시연의 벤치마크를 보면 2CCD의 불리함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것만 보면 메인 게이밍 CPU를 3800X로 살 예정이셨던 분들은 3900X 이상까지 생각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3600X와 9600K도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비등비등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기하게 3600X가 오버워치와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오히려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상위 라인업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지는 의문인데 팩트체크는 7월 7일 이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에서 프레임 테스트도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젠 플러스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에서 인텔의 9세대 CPU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처지는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연에서는 동등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16코어 32스레드 라인업인 라이젠 9 3950X도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 클럭이 3.5GHz에 부스트 클럭이 4.7GHz, 72MB의 캐시를 가지고 105W의 TDP를 가지고 있습니다. 3900X에 비해서는 기본 클럭이 3.8GHz에서 3.5GHz로 감소를 했지만 부스트 클럭은 4.6에서 4.7GHz로 오히려 상승했고 16코어 32스레드로 105W의 TDP를 구현한 건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오버클럭 했을 때 전력 소모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인텔의 익스트림 라인업 CPU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은 $749로 동일 코어 카운트를 가지는 인텔의 익스트림 라인업 CPU에 비해서는 반값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인텔의 익스트림 라인업 CPU가 가지는 장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면 3950X를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출시일은 아쉽게도 다른 제품처럼 7월 7일 출시가 아니라 9월에 출시가 됩니다. 기존의 2200G, 2400G의 라인업을 계승하는 3200G와 3400G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상위 제품들과 다르게 젠2가 아닌 젠플러스를 기반으로 출시가 되고요. 두 제품 모두 CPU 코어 클럭이 0.3GHz가 증가했고 그래픽 코어 클럭이 150MHz가 증가했습니다. 거기다 3400G는 기존의 스텔스 쿨러에서 더 상위 쿨러인 스파이어 쿨러로 변경이 되었고요. PBO 오토매틱 오버클럭킹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2400G에 비해서 클럭을 훨씬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똥서머리 메탈 팀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솔더링 팀이라고 언급이 안 된 걸 봐서는 솔더링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열전도율을 늘리기 위해 바꾼 것으로 보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나와봐야 알 듯 합니다. 그리고 가격 3200G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99로 출시가 되고요. 3400G는 기존에 비해서 $20나 저렴해진 $149에 출시가 됩니다. 2200G는 기존에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CPU이기 때문에 개선만 해서 출시를 하는 거라면 2400G는 2200G나 2600에 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개선을 시키고 가격 하락까지 시켜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라인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3950X의 LN2 오버클럭 시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시네벤치 R15에서는 5,434점, 시네벤치 R20에서는 12,167점, 빅벤치에서는 65,499점이 나왔고요. 정확한 클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 게이머스 넥서스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갈라이크는 LN2에서 5.35GHz를 달성했고 컴퓨텍스에 참가한 한 업체는 5.55GHz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인텔의 18코어 36스레드 CPU인 9980X에는 LN2 오버클럭 수치가 5점 후반대에 머무르는데 3950X는 출시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5.55GHz까지 달성했다는 걸 보면 기존 라이젠의 오버포텐셜이 상당히 낮았던 데 반해서
젠2는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오버포텐셜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합니다. 이후 발표에서 IPC 부분은 라이젠 2세대가 아닌 라이젠 1세대 기준에서 15% 향상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텍스에서 발표했던 IPC 15% 증가가 라이젠 2세대 기준이 아니고 라이젠 1세대 기준이었던 겁니다. 어차피 젠에서 젠 플러스 가는데 IPC 상승은 한 3%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젠 플러스에 비해서도 IPC는 10% 넘는 향상이긴 합니다. 메모리 레이턴시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기존 라이젠에서는 인피니티 패브릭하고 메모리 클럭이 동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인피니티 패브릭의 속도를 높여서 라이젠의 단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램 오버클럭을 상당히 중요시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L3 캐시를 2배로 늘린 것이 2667에서 3600MHz로 램 오버클럭을 한 것보다 프레임의 영향을 훨씬 많이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램 오버클럭 능력도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기존과 같이 인피니티 패브릭이 1대1로 메모리 클럭과 동기화가 된다면 3733MHz 수준이 스윗스팟이고 인피니티 패브릭과 메모리 클럭이 2대1로 동기화가 된다면 5133MHz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기존 라이젠에 비해서 램 오버클럭이 엄청 잘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에서 엄청난 개선이 있을 거다라는 게 아닙니다. 라이젠이 램 오버클럭을 하는 건 인피니티 패브릭의 속도를 증가시켜서 레이턴시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 강했었는데 3733MHz 이후부터는 램 오버클럭을 기존보다 더 넣으려면 인피니티 패브릭과 2대1로 동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피니티 패브릭의 속도는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표와 같이 레이턴시는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인피니티 패브릭의 속도를 포기하고 램 오버클럭을 더 해서 대역폭을 늘리느냐 아니면 기존처럼 인피니티 패브릭의 속도를 최대한 짜내서 레이턴시를 낮추느냐 어떻게 하는 게 게이밍 프레임이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7월 7일 이후에 제품이 출시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스윗스팟이라고 말한 3733MHz가 인피니티 패브릭과 1대1 동기화를 했을 때 최고 램 오버클럭 수치라면 기존의 라이젠에 비해서 인피니티 패브릭의 속도는 크게 늘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부분에서 기대가 되는 거는 권장 메모리 클럭이 2933에서 3200MHz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라이젠의 2933MHz의 권장 램 클럭은 시중에 판매하는 순정 램 클럭의 수치가 2666MHz가 최대인 상황에서는 의미 없는 스펙에 불과했었는데 현재는 마이크론에서 3200MHz의 램도 판매를 하고 있고 삼성도 3200MHz의 램 스펙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곧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젠2 사용자 분들은 순정 사용자라도 3200MHz의 램을 구매를 한다면 3200MHz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정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10 1903 패치에서 젠 아키텍처의 스케줄러 최적화 패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젠 아키텍처 전체에는 CCX 관련 최적화 스케줄러를 적용을 했고요. 젠2에는 클럭 선택을 최적화해서 기존에 최대 30ms가 걸렸던 것을 1에서 2ms로 줄였다고 하네요. 여기서 CCX 관련 부분은 라이젠 1, 2세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벤치마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치로 인해서 로켓리그에서는 퍼포먼스가 15%나 향상이 됐고요. PC마크 10의 앱 실행 속도 벤치에서는 6%만큼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후에 AMD는 PC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E3에서 시연한 벤치마크는 금방 말했던 윈도우 10 1903 패치가 적용되지 않았고요. 인텔은 보안 완화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멀티코어 인핸스먼트는 오토가 적용됐다고 하고요. 멀티코어 인핸스먼트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마다 ON으로 적용되는 메인보드가 있고 OFF로 적용되는 모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만약에 ON으로 적용이 됐다면 CPU의 클럭이 순정 올코어 터보에 비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인텔 CPU에 이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안 패치의 영향은 이전에 하드웨어 언박스드에서도 벤치마크를 진행했었는데 패치 이후에 인텔 CPU의 게이밍 퍼포먼스 차이는
1~2% 수준의 차이로 엄청나게 적은 수준의 차이만을 보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윈도우 10 1903 패치 같은 경우는 젠2의 게이밍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적용됐다면 라이젠이 더 우세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컴퓨텍스에 이어서 E3 같은 경우도 자세한 테스트 환경은 공개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CES는 테스트 이후에 상세한 벤치마크 환경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E3에서 인텔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소식은 없었는데요. 컴퓨텍스 때는 9900K의 고수율 버전인 9900KS를 12월 25일 출시한다고 했었고 차세대 10나노 데스크톱 아이스레이크의 출시일은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루머로는 2021년까지 14나노미터 사고를 우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후년까지도 인텔의 데스크톱 CPU 시장의 미래는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를 엄청나게 개선을 시켜서 12나노 그래픽카드로 AMD의 7나노 그래픽카드를 이기고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6세대 스카이레이크 이후에 똑같은 스카이레이크 기반의 아키텍처로 14나노미터에서 14나노미터 플러스 플러스로 공정 개선만 두 번 시키고 7, 8, 9세대까지 이어왔는데 기존의 코어 기반 아키텍처들의 보안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의 전환이 늦어지고 아키텍처의 개선 없이 계속 간다면 인텔 CPU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링버스 구조를 사용하던 인텔의 메인스트림 CPU 라인업의 장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게임에서는 레이턴시가 낮아서 프레임 방어가 상당히 잘 된다는 건데 링버스로 가장 높은 코어 수를 가졌던 브로드웨이 EX 같은 경우에는 12 플러스 12 코어 링버스 구조로 출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스카이레이크 EX 같은 경우에는 메쉬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레이턴시는 엄청나게 증가해서 코어 수는 늘었는데 게이밍 성능은 떨어졌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제품을 기반으로 본다면 링버스 구조는 12코어가 한계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인텔이 링버스 구조를 버리고 메인스트림 라인업에서 더 많은 코어를 넣어주느냐 아니면 12코어까지만 가고 다른 방법으로 3950X와 경쟁을 시키느냐 인텔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기대가 됩니다. 보통 AMD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 이전에 설레발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라이젠 1, 2세대도 출시 이전에 설레발 엄청 쳤다가 출시 이후에 입 싹 닫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1, 2세대 때 라인업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내던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최상위 라인업까지 모두 출시하는 걸 봐서는 이번 젠2는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그래픽카드 영상 때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